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곡구아춘의 생활 독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곡구아춘이라는 이름은요, 한자를 그대로 읽은 거고요. 일본식 이름으로 하면 다니구치 마사하루입니다. 제가 가진 책은 오래된 것이라 표지에 곡구아춘으로 나오는데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되었거든요. 시중에서는 구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그냥 곡구아춘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아는 것은 아니고요. 또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다음 방송 오프닝에서 자세히 나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떻게 제가 이 책을 알게 되었는지만 떠올려보도록 할게요. 대학 시절에 저는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교 쪽 서가에서도 오래 머물렀는데 눈에 띈 책 제목들이 있었어요. 생명의 실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책은 마치 그 수학의 정석 유제풀이집 크기처럼 조그마했고 몇십 권 시리즈로 있었거든요. 제목이 특이해서 앉은 자리에서 두어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권은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했죠. 곡구아춘은 원래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했답니다. 직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뜻한 바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유료로 나누어주었다는데 주로 불교나 기독교 혹은 일본 전래 신앙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이야기들입니다. 핵심적인 사상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근원은 하나의 위대한 생명이고 그것이 곧 서양에서 말하는 신이며 우리는 모두 똑같이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참된 생명을 알면 모든 사람들은 형제자매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랍니다. 시리즈인 책 제목이 생명의 실상인 까닭을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모두 신의 자식이라 한계는 없고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가져온 책은 그 생명의 실상은 아니고요. 곡구아춘이 한 권짜리 보급형 서적으로 만든 간단한 책입니다. 생활 독본, 즉 일상생활 속에서 옆에 두고 읽는 책입니다. 저자에 대한 배경 설명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글 자체는 아주 쉽고 단순하며 소박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곡구아춘이 집필을 할 때 중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려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딱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인간은 신의 자식이니까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인간도 우리들을 침해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우리들에게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서 그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알면 지금 곧 행복해지는 것으로서 미래의 어느 때에 환경이 어떤 식으로 되니까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우리들이 여기저기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이란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행복의 나비는 도망쳐버려서 붙들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자기 마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으면 행복의 나비는 우리들 곁에 날아와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나비가 자기에게로 날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달려가서 행복의 나비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지금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이란 밖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불러내 와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화가는 어떤 경치를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것과 같이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기량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술 창작과 같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창작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듯이 마음의 번민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불행하게 느끼는 겁니다. 행복은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지금 있는 곳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인도의 책에는 소가 매우 행복하게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고민이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종교가에게 물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소는 어째서 저토록 즐거운 것일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 종교가는 풀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풀을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 생계를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거기에 행복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거기에서 행복을 살 때 거기에 항상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자기의 운명을 구축해 갑니다. 나라의 운명도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구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기도 하죠.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좋고 나쁘고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부수는 생각은 자신을 부수고 살리는 생각은 자신도 살리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작용으로서 생명의 작용을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의 말을 그려보는 것이니까 생각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계가 마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신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고 성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세계의 커다란 부분을 만드시고 그 뒤에는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신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일체를 맡기시고 스스로는 인간의 일에 직접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쉬셨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일임받은 인간은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공입니다. 인간은 노예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서 인간의 운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제멋대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명령한 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을 가리켜 운명, 움직이는 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인간의 운은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찾아옵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마음속의 말을 그려본다든가 그 마음속에 그린 말을 입으로 발표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나는 운이 나쁘다 나쁘다 하고 입으로 투덜투덜 말하고 마음으로 투덜투덜 생각합니다. 그 생각과 말의 힘에 의해 언제까지나 나쁜 운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배를 바다 위에서 달리게 하는 데는 키가 필요합니다. 단지 물결 치는 대로 배를 띄워놓고만 있어서는 커다란 파도가 닥쳤을 때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져 버리겠죠. 인간의 운명도 단지 생각나는 대로 제멋대로 말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운명의 파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해를 할 때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조타수가 키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한때의 기분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키를 잡고 명령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슬플 때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는 그건 단지 일이 그냥 되어가는 형편대로 맡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석가모니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조율된 자신이야말로 이 세계의 어떤 왕보다도 존귀한 왕이다. 그렇습니다. 잘 조율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라도 밝고 유쾌하고 즐겁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의 키를 잡고 밝고 즐겁고 평화로운 희망에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조율된 자신은 형편이 좋지 못한 어떠한 환경이라도 잘 극복해서 아름답고 즐거운 희망의 나라로 데려가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잘 조율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과 말의 힘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학생이라면 입으로 자신에게 들릴 만한 소리로 나는 신의 자식이다.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언제나 즐겁다. 이런 식의 말을 20번 정도 반복하고 나서 씩씩하고 유쾌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잠자고 있는 동안 신께서 나를 한층 훌륭하게 만드신다. 나는 뭐든지 잘하는 우등생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잠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꿈을 꾸더라도 즐거운 꿈을 꾸게 되고 잠자고 있는 중에도 건강해지고 머리가 좋아지며 어떤 공부라도 뛰어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신이 말씀과 생각으로 만드시고 그 뒤에는 인간 자신이 말과 생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곡구와 춘의 생활 독본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재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재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